때론 뜨거운 불 앞에서 달궈진 쇠를 두들기는 야장으로, 때론 수천 점의 칼을 전시하는 박물관장으로, 여기 칼과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야장 한정욱 씨를 만나봅니다.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그의 박물관. 입구부터 살벌한 분위기 풍기는 이곳이 바로 한정욱 씨의 평생이 담긴 박물관인데요. 국적 불문, 연도 불문, 식칼부터 전통 도검까지 이곳에 전시된 도검류만 총 6천여 점. 이 모든 칼들이 전부 한정욱 씨가 직접 전 세계를 다니며 평생 모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제가 20년 전에 나와서 이걸 차릴 때 이미 많이 갖고 있었어요. 한 600에서 한 1000점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도검 같은 자료도 많이 갖고 있고. 한정욱 씨는 어릴 적부터 용돈을 모아 칼을 수집할 정도로 칼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답니다. 저는 한 10살 때쯤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때는 이제 칼이라는 개념이 이제 미군 대검 있잖아요. 60년대 미군 대검이 아주 흔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아름아름 좋아했었어요. 칼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칼에 대한 지식도 풍부한 한정욱 씨인데요. 이렇게 사용할 칼들 이렇게 직선이고 이게 넓고 두툼하게 만들어서 중세 때 내려와 일종의 원핸드 소드입니다. 한성 칼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다음 이제 중세가 지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레이피어라고 합니다. 지금 펜싱 칼의 원조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렇죠. 레이피어. 네. 레이피어는 이탈리아가 제일 이뻤다 그래요. 인도 쪽에서는 이걸 샴시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라비아 스타일의 칼이 넓은 칼이 폭이 아주 힘이 크죠. 18, 19세기 오면 대개 이런 식으로 칼이 이제 바뀝니다. 아까 보신 레이피어 스타일이 직선이 아니고 칼날이 약간 휜 타입과 직선 타입이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목 보호하는 가드는 그대로 쓰고, 그리고 좀 짧아지죠. 그리고 왜냐면 한 손으로 써야 되는 칼들은 무게 때문에 길이가 조금씩 줄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제 노보다는 검이 많습니다. 비교적으로 휨이 없는 칼이 많다는 거죠. 직선으로 된 양날 스타일에 이런 검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측왕은 아주 화려하지는 않아요. 이 안에 문양들이 은은합니다. 상당히 접수된 문양이. 이게 이제 우측왕으로 만든 창날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마스커스 강의 기원 우측왕. 시리아로 넘어와서 다마스커스 강이 됐다 그러죠. 한정욱 씨의 주 분야는 동양의 검. 특히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전통 도검에 대한 연구를 십수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칼날이 길이가 한 55cm, 56cm 정도의 이제 주칠로 마감한, 이게 이제 일반적인 환도의 기준 사이즈. 일본에 일본도가 있다면 조선엔 환도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환도와 일본도의 뿌리가 같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 바로 전통 도검의 원료가 되는 사철. 이게 모래 속의 사철이에요. 이게 네. 분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이제 자석으로 채취하면 이거거든요. 이게 한 30kg 돼요. 1500도가 넘는 고온의 사철을 녹여 얻어지는 덩이쇠. 이거를 이제 얻어서 추출해 가지고요. 이걸 자르면 근데 이 정도가 돼도 불순물이 상당히 이 안에 섞여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걸 이제 벽돌로 만들어요. 벽돌. 네, 벽돌 크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정년을 거쳐야 강철이 되는 거죠. 이 검이 바로 한정욱 씨가 전통 방식을 이용해 제작한 건데요. 사철로 만든 환두대도예요. 환두대도는 그 동북아의 많은 지역에서 나오는 일종의 그 칼의 형태입니다. 근데 뒤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걸 환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리 때문에 이제 대도에 고리가 있다 해서 환두대도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이 환두대도는 이제 장식 그 왕이나 뭐 제후들을 위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장식을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칼집에 금도 쓰고 이래서 장식을 많이 했습니다. 이 환두대도는 작은 거는 좀 작고 큰 거는 무지 커요. 한 1. 몇 미터, 5미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열 처리할 수 있게 대충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직접 정련한 사철을 이용해 전통 도검 복원은 물론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한정욱 씨. 그의 작업 과정을 보기 위해 경기도 양주의 대장간을 찾았습니다. 도검 제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재료. 평소엔 사철 대신 질 좋은 철광석을 엄선해 작업을 한다는데요. 반대편에 직접 채취한 사철들이 한 통 가득이지만 워낙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순 없다는데 오로지 전통 방식만을 이용한 도검 제작을 꿈꾸며 세종실록 지리지에 표기된 사철 생산지를 찾아다녔던 한정욱 씨. 자석을 들고 바닷가 모래사장을 이잡듯 뒤지며 찾은 것이 바로 이 사철이다. 18년 전 칼방학물관을 개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칼을 만드는 일까지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드디어 본격적인 칼 제작에 들어가는 한정욱 씨. 오늘 만들 칼은 시칼. 하지만 단순한 시칼 제작에도 무려 2주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데 처음에 제철을 해서 나오는 쇠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접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응축시켜가지고 불순물을 자꾸 빼내죠. 이런 거는 이제 한 6번 정도, 4번 정도씩 접은 쇠들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벽돌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는 뭐 적어도 한 500겹, 1000겹 정도의 쇠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강철이죠. 때려보면. 이제 강철을 두들겨 칼 모양을 잡을 차례. 우선 타오르는 숯불에 쇠를 달궈주는데요. 달궈진 쇠를 두들겨 펴고 다시 달구기를 반복하며 서서히 모양을 잡아갑니다. 수만 번의 망치질을 하며 몸으로 체득한 그의 기술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얻은 첫 성공의 달콤함이 그를 여기까지 이끈 거겠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망치질과 새 달구기를 반복하는 정욱 씨. 이마엔 땀방울이 멈추질 않습니다. 무려 2000도의 온도에서 달궈내는 쇠. 그만의 노하우로 서서히 칼의 모양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열 전도율이 높아 금방 달아오르고 또 금방 식어버리는 철의 특성 때문에 한번 달궈졌을 때 최대한 많이 두드리는 것이 관건인데요. 오랜 경험 끝에 터득한 한정욱 씨만의 망치질 노하우.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만 때리는 거예요. 오른손은 거들뿐 쇠를 잡은 손을 움직이며 망치질을 조절하는 것이 그의 망치질 방법입니다. 딱 방향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때리면 망치자국이 덜 나요. 몇 시간 동안의 망치질 끝에 서서히 갖춰지는 칼의 형태. 시칼 한 자루를 완성하는 데만 보름이 걸린다죠. 칼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 쇠 한 덩이의 무게만큼 땀을 흘려야 할 정도로 고된 작업 때문에 하루 반나절 이상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뜨겁게 달궈졌던 칼이 다 식은 후 완전한 칼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그라인더로 갈아줘야 하는데요. 칼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 땀 마를 새도 없이 최선을 다하는 한정욱 씨. 단단한 쇠도 녹이는 한정욱 씨의 칼에 대한 열정. 그 열정으로 언젠가 대한민국을 빛내는 최고의 칼을 만들기를 기원합니다.